이스라엘 방위군 정보부서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탈 비어리는 레바논의 땅굴 굴착 작업은 처음부터 북한의 지원을 받아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됐고 이란으로부터 지원도 받았습니다. 헤즈볼라는 2014년까지 25년간 북한의 지원으로 땅굴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장비를 받았고 이젠 자체적으로 땅굴을 파고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굴을 통해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헤즈볼라 입장에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파테 110은 트럭에 실려 땅굴을 다니고 있습니다. 파테 110을 실은 트럭은 땅굴 위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통해 이동한 뒤 기습적으로 땅굴 밖으로 나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미사일을 발사한 뒤 다시 잽싸게 땅굴 밑으로 숨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미사일 발사 현장에 드론을 날려보면 보이는 것은 모래 언덕뿐입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땅굴 밑으로 숨기 때문에 발사 장소를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외에도 헤즈볼라 대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전술 땅굴, 이스라엘 국경에 인접한 근접 땅굴, 폭발물을 배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폭발성 땅굴 등 다양한 땅굴이 레바논 내부에 존재한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지축역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다는 분 그 제보를 듣고 탐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탐사를 다녀온 결과 그쪽에 그 땅굴 탐사가 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그분이 들을 만큼의 어떤 그 구조가 그렇게 심도가 낮다든지 폭이 그렇게 좀 넓다든지 하는 그런 그 결과치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저께 가서 그분이 어저께 쉬시는 날이라고 그래서 낮 시간 오후녘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지축교라고 얘기를 해서 인 내비로다가 지축교를 치고서 가서 먼저 제가 한 2, 30분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탐사를 좀 해보니까 지축교에는 대략 한 2.2m에서 큰 거는 한 2.7m 정도의 라인이 12개 라인이 가더라고요. 그냥 북쪽 파주 쪽 방향에서 지도를 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문산 쪽 파주시청 이쪽을 지나가지고 그쪽 지축역을 근처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을 넘어가면은 지도로 이렇게 옮겨 보니까 확대했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이터널 그리고 경북궁 뭐 청와대 이쪽 방향하고 연결되는 걸 봤어요. 근데 12개 라인이 나오는 걸 보고 깊이를 보니까는 대략 한 25m 정도 전후 깊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앞에 경찰도 서 있고 그래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놈으로 가면 어디 나오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지도로도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조금 늦게 오시면서 전화를 하는데 어디냐고 그래서 지축교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경찰차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만나서 갑시다 그래가 제가 그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지축교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지축교가 아니라 통일교더라고요. 통일교는 지축교가 조금 큰 달이고 통일교는 거기서부터 한 500m, 700m 정도 떨어진 밑에 쪽인데 거기는 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지축교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한 대략 한 뭐 한 70m, 100m 정도 뒤 사이에 라인이 12개가 지났는데 그 통일교의 그쪽에 가니까는 처음에는 탐사를 안 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 라인이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뭐 이쪽 청와대 쪽 방향 산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 쪽을 방향에서 와서 북쪽으로 지축역 쪽 옆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탐사를 좀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 옆에서 다우징을 한번 몇 바퀴 돌리고 나서 기운을 좀 손에 불어넣고 다우징을 딱 드는 순간에 기운이 딱 오더라고요. 땅굴이 있는 지역에 가서 다우징을 들면은 좀 무게감이 있고 중력감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딱 들어서 보면은 항상 차에서 다우징 할 때 다우징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딱 들으니까 무게감이 오면서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탐사를 해보니까 제보자분이 들으셨던 그 자리 다리 밑에 지역에
정확히 라인이 3m가 좀안 되는 그런 라인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니까 6개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난 자리가 6개 중에 3번 라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은 3번, 뒤로 보면 4번 이런 식인데 가운데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깊이를 재봤죠. 왜 그러냐면 위에서 지축교에서 있던 것처럼 25m 깊이에서 과연 오토바이 소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 사이카가 타는 내지는 일반인들이 타는 손잡이가 위로 번쩍 들려가지고 뭐 붕붕거리면서 마우라 터진 오토바이 타듯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오토바이 막 굉음 나지 않습니까? 그런 오토바이 소리가 만약에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에서 아무래도 아무리 크랙을 타고 올라온다 그래도 지표상에서 그렇게 세게 크게 들릴 정도면 깊이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축교에서 테스트해 보니까는 25m 전후에 땅굴 라인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과연 통일교에서 6개 라인은 과연 몇 미터나 나올까 하고 테스트를 다리 위에서 다리가 한 2.5m 정도 높이 되더라고요. 2m에서 깊은 곳은 한 2.5m, 3m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위에서 다리 위에서 깊이 체크를 해보니까 한 다리 위에서 한 18m 정도 전후, 깊으면은 20m, 낮으면은 한 17m 정도 깊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리 깊이를 예를 들어서 한 2m 전후를 뺀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5m에서 17m 정도 깊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과연 오토바이 소리라고 봤을 때에 오토바이 소리가 과연 들릴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물론 제보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흥분을 하고 그때 당시에 9시 한 3, 40분, 4, 50분 정도 전후 됐던 것 같은데 한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처음 듣는 경황이고 그 자리에 자주 저녁에 나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평창에 예를 들면은 그 땅굴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지표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처럼 붕괴 사고 일어났을 때119 구조대에서 쓰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벽에다가 안방에다가 벽에다가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고 거기다가 핀을 꽂으면은 지하에서 퉁퉁퉁 울리는 소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지표상에서 우리가 땅 속에 꽂고서 들으면은 들리고 평창 같은 지역 내지는 또는 지표상에서 뭐 무슨 차량 이동 소리가 들린다. 오늘도 강릉 쪽에서 오늘도 땡크 소리 같은 굉음이 지하에서 땅이 울리면서 들린다. 어제도 들리고 오늘도 들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보를 오늘도 받았고 괴산 쪽, 천안 쪽, 강원도 정선 쪽, 연천, 인천 할것 없이 그런 굉음 소리들이 지표상에서 듣는 분들이 있는 거로 볼때 충분히 조금 뭐랄까 제보자분이 지축력 오토바이 소리를 제보하신 분이 조금 과장 내지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업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당황하고 놀래고 하면서 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물론 저도 지하에서 녹취를 통해서 오토바이 소리를 여러 차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제보하신 자리에 6개 라인이 지나가면서 깊이는 대략 한 17, 8m 정도 깊이로 지나가면서 땅에서부터 계산하면은 넷갈 바닥에서부터 계산하면 15에서 17m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토바이 소리가 안반이 많은 지역이다 할것 같으면 충분히 공사를 하면서 발파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반에 크랙이 가서 금이 실금이 가서 우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는 굉음이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에 충분히 무게감을 두고 탐사 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까지 지나가더라고 저쪽으로. 근데 이 다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라인은 저쪽으로 지나가니까. 근데 이 라인이 지금 지나가는데 한번 제가 다몇 개인지 한번 일단 찾아볼게요. 예. 어디 돌아가요? 진짜 돌아가네.
딱 대보면 알아요. 딱 대면 네. 땅굴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자력이 네. 막 무거워요. 진짜? 네. 이거는 아무나 그런 건 아닌데 저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잡으면 꾸준해요. 네. 자력이 이게 땡기는 힘 때문에. 2.2m 정도. 2.3m 정도. 네. 내가 전화를 잘 드렸네. 6개네. 6개요? 아, 6개 땅굴이 있다고요, 이 밑에? 이렇게 라인 걸어놨잖아요. 네. 이거 센터로 해서 이렇게 돌로 해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저쪽 서울 쪽이네요? 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것 같아. 2m까지. 혹시 출구 뚫는 거 아니에요? 출구? 없어요? 그러니까 내 다리 밑이 수상하다니까.